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건 물고기를 잡아서 연못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못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물, 아니지 겁나 차가운 물, 진짜 들어가면은 손과 발이 막 시려워가지고 이러는 물이기 때문에 좀 계곡에서는 갈견이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곡에 가서 갈견이를 잡아볼 텐데요, 기타 등등의 물고기가 잡혀도 우리가 이 연못에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뭐가 있을라나. 오! 기름 종개. 대륙 종개? 대륙 종개 같네요. 오, 나왔어. 과연? 오! 대륙종개? 대륙종개 같네요. 뭐가 좀 있을까? 오! 대륙 종개 네 마리. 요거? 이거 좀 허당인데? 오, 뭐야? 어, 버들치다, 버들치. 새끼 버들치. 이쪽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와, 좋아 좋아, 갈견이 다 여기 모였었구나. 좋았어. 이쯤에 모여있는 것 같으니까 이쯤에 딱 족대를 대고 천천히 최대한 위로 가야 돼요. 갈견이 잡을 땐 이게 날씨가 덥기 때문에 활동성이 굉장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와서 이거를 이렇게 싹 들면 이렇게 아주 좋아. 여기를 좀 해봅시다. 이쪽으로 최대한 크게, 그 다음에 안에 호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렇게 오면 오케이, 바글바글하구만. 가봅시다. 이게 또 살짝 내려와야 애들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거 좀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돼요. 여기다 딱 대고. 어이, 깊다 여기. 아마 여기 나무 밑에 좀 많이 몰려있을 것 같은데. 어, 없어 보이네.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작은 친구들. 그러면 작은 친구들은 잘 못 나가니까 여기다가 다시 스무스하게 빡 대고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딱 여기서부터 이렇게 쑤셔. 드래커로 쑤셔. 이렇게 쑤시면 딱 들면요, 이렇게 큰 갈견이들
놔줍니다. 아주 좋죠? 그럼 다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다시 물고기들이 올라가라고. 자, 또 이렇게 집어. 우추. 자, 이제 또 가봅시다. 오르락 내리락 해서 잡아야 물고기들이 다시 내려오려다가 올라가고 내려오려다 올라가고 이래요. 자, 여기까지 했죠. 이렇게 족대를. 큰 애들이 아까 보였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딱. 그렇지, 요거지 요거. 다 잡은 것 같은데? 풀썩 한번 더 해볼까? 오, 뭐야? 대왕 갈견이. 야, 이 녀석도 여기 위로 올라왔구나. 혹시 몰라서 뒤졌는데? 자, 다시. 다시. 오. 오, 좋았어. 대왕갈견이 한 마리 더. 꽤 많이 잡았죠, 오늘? 한 30, 40마리 정도 우리가 잡은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갈견의 종류를 조금 연못에 넣고 싶었는데, 딱 좋은 녀석들이 잡혔어요. 요렇게. 요러한 것들. 요렇게 좀 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륙 종개 같은 녀석들도 이렇게 들어와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어항에 들어가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엄청 크다. 크다, 크다. 갈견이. 자, 얻는 것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물이 부족하면은 얘네들 빨리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얻는 서둘러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왔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늘 족대 낚시했던 거. 갈견이도 많이 나와주고 하니까 재밌었는데, 일단 연못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좀 뿌연감이 있어요. 물 속이 잘 보일지 안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목나무. 지금 반 정도는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떠 있어요. 저게 이거 안 가라앉으면 다음 시간에 제가 돌이라도 써가지고 눌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 물고기 친구부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끼리.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고기를 잡아서 연못에 키워봤는데요. 갈견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연못이 큽니다. 물고기를 조금 더 잡아다가 우리 연못에 키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목나무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가라앉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